선생님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이 선생님네도 우리처럼 신줄이 유공한 집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이씨, 김씨라 그러는데 네. 이상하게도 여기가 시초라 그래요. 아, 제가 이씨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쪽은 김씨고 양단이 다 그러니까 네, 네, 이씨, 김씨 양단 부리가 다 시초라 그래요. 양쪽 집안이 다 있어요. 이런 네. 신줄이. 근데 원래 이러한 거는 보통 끼리끼리 만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자인 선생님한테 자꾸만 쏠리는 형국. 그러다 보니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과 남편분이 계시면 네. 자손이 점지되는 게 원래 넷이에요. 넷이에요? 네. 근데 이러한저러한 수전이 있었다 치지만 어떻게 보면은 눈 뜨고 있는 게 둘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이 집안 자체가. 네.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세요? 둘 있어요. 아들 둘. 둘. 네. 근데 그 중에서 둘째라 그래요. 네. 둘째가 지금 몇 년생이에요? 12년생이요. 12년생. 우리 9살이네요. 네. 참 웃긴 게 왼수 같은 내 자식이라 그래.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새끼지만 어쩔 때는 미울 수가 좀 있겠다 그래요. 근데 이 집안의 이 신줄이 선생님 아니면은 둘째한테 튀어요. 그게 문제인 거라. 왜냐 둘째를 봤을 때 아들이에요. 근데 네. 좀 별나요.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박수의 끼도 있는 아이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차라리 이러한 신줄을 내가 갈무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제자의 길로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 그러세요. 제가요? 네. 근데 오늘 물론 뭐 다른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 수도 있겠다만 저는 크게 나오는 말은 일단은 이래요. 제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줄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빌던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 어머님께서 옛날에 정말 많이 그 기도 많이 하시고 막 빌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뭐 빌던 사람 얘기하면은 엄마를 계속 떠올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랑 쪽은 잘 모르겠어요. 신랑 쪽도 할아버지자가 그래요. 아. 할아버지자가 우리처럼 뭐 스님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집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그렇다 보니 그 집은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게 어쭙지 않게 신기는 있다만 수행으로 풀어가는 게 그쪽 집안이고 무당처럼 산을 다니고 들을 다니고 점을 치고 뭐를 하고 그러한 주력은 또 선생님의 주력이에요. 저희가요? 네. 그렇다 보니 글로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당연히 선생님이 아랫역에서 이제 그런 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점을. 네네. 근데 당연히 아랫역은 내 조상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선생님한테는 뭐 너는 무당을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황해독보수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는 천신 위주거든요. 그리고 조상신을 뭐 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제장으로 그냥 묶어서 저희가 모시기만 할 뿐 그렇기 때문에 신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요. 근데 선생님네는 제자가 나와야 된다 제자를 자꾸만 내려고 신들이 움직이는 게 조금은 보이세요. 저희 숙모가 그때 받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쪽으로 둘째 숙모가 그쪽을 조금 이제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옛날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작은 할머니께서도 무당, 그러니까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런 줄력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다른 그게 없으니까는. 근데 그런 줄력의 사람이 네. 이러한 김씨라 그러셨죠, 아까 남편분이. 네. 김씨를 만나다 보니 김씨 집안에 이 신들이 좋다 좋다 하고 자꾸만 넘어오는 꼴이라는 거예요. 아, 저 이쪽으로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김씨와 이씨의 합작이 이 자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자꾸만 선생님이 아니면 둘째한테 가려고 이렇게 눈빛을 자꾸만 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4인 가족이 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이 김씨와 이씨가 있는데 이씨 선생님 자체가 내가 분명히 이 가정의 엄마고 남편의 부인이고 하지만 자꾸만 선생님이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괜히 두웅한 느낌, 괜히 부웅한 느낌.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괜히 마음만 붕 뜨고 그래서 아, 왜 그러지? 자꾸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했었거든요. 보통 가을, 겨울에 맞아, 맞아.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냥 뒤숭숭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신바람을 친다, 조상바람을 친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선생님을 그렇게 건드는 게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한 느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양 눈을 봤을 때에도 네. 신이 스물스물 차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법당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신당을 다니다 보시면 괜히 마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괜히 아 여기가 뭐지? 분명히 남의 집인데 왜 편하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처음에 엄청 무서웠거든요. 처음 갈 때는 막 이렇게 막 탱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괜히 주눅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요 근래 한 몇 번 간 데는 그런 느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래도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많이 다닌다고 해도 계속 낯서신 분들도 있어요. 제 손님들은 그런 분도 많아요. 신당 오기 겁난다고 전화로만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구슬하셨어. 근데 구청에 오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 이러한 주력이 너무 세다 보니 자꾸만 선생님을 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분이 김씨라 그러셨잖아요. 네. 김씨 선생님이 사주를 놓고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일에 있어서 약간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 격으로 내가 밀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대주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직장에서 밑에 그냥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동호회 활동을 무슨 많이 하거든요. 동호회. 그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활동 하면은 그렇게 역할을 좀 많이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김씨 이분 자체가 내년 수준 들어가시면서 운때가 나쁘지는 않으세요. 근데 4월달, 5월달 들어가시면서 혹시라도 상갓집이나 잔치집이 있으면 그런 데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돌리면 안 보내요. 에이. 그런 거 딱 느끼고 안 보내고 그냥 돈만 주라고. 그러니까. 부지만 하고 말라고. 근데 4월달, 5월달에는 내가 조금 거절하기가 힘든 자리인가 봐.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거절하기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조금 거절을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운때가 편하게 흘러간다 그러세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전 들어가시면서 사람이 조금 나를 도와준다 그래요. 회사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승진하는 승진골로 조금 다가오는 것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회사에서 뭔가 나한테 입김이 조금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조금 이동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선생님이 손끝에서 일을 놓으면 안 되시거든요. 좀 일은 하세요? 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격리 보고 있어요. 아, 회사 옮길 마음 없어요? 지금 계속 그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붕 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그 회사 옮기고 싶어서 이렇게 붕 마음이 뜨나 아니면은 이사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붕 뜨나. 근데 이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차라리 이직으로 좀 푸세요. 안 그래도 선생님.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양력으로 2월 달이라 그래요. 1월, 2월께 들어가면서 선생님한테 충분히 이동의 수가 따라들으니 그 이동수 선생님이 맞이하셔서 좋은 자리 찾아서 근데 꼭 사람이 지랄라. 아니, 개 같은 인간들이 왜 그렇게 선생님 가만히 있는데 물어 뜯으려고 그러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바라는 것도 없어. 그냥 나랑 점심 먹고 짝지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냥 일은 내가 힘들어도 잘 해줄 수 있어. 근데 요번에 옮기는 자리는 선생님 사람 때문에 탈날 일은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선생님 스스로가 너무 본인을 낮춘다 그래. 내가 못한다고 자꾸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잘하고 싶은데 아, 내가 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걔네 사람한테 얕잡아 보이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셔서 내년 한 해에는 선생님 좀 이기주의로 사세요. 뻔뻔하게 사세요. 뻔뻔하게. 네. 그리고 갑상선,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여기 아래 하복부지단, 보통 그런 데는 부인과거든요. 그런 것만 내년에 좀 건강관리 해나가시면서 지내시면 크게 탈날 건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집에 편두통을 앓고 사신 분이 누구예요? 편두통이요? 네. 집에 작은 언니가
아니 선생님네 집안만 봐야지. 우리 집안 네. 예전 우리 신랑인가? 아닌데 머리 아프는 얘기 별로 없는데. 아니요 신랑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신랑분이에요. 네. 편두통을 약간 좀 앓고 사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신랑분이 비염이 좀 있어요. 네. 비염이 심하다 보니 그게 두통으로 연관이 돼요. 이건 비염 앓는 사람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랑분한테 신의차가 있어요. 신의차. 네. 그런 게 비염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집에서 물도 많이 안 드시나 보다. 그런 거를 조금 선생님이 끓여놔서 조금은 차갑게 식혀놔서 좀 복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신랑분 건강상 크게 탈날 일은 없겠다 그러세요. 근데 네. 문제는 첫째예요. 뭐죠? 이게 사춘기도 아니고. 아, 정말. 왜 까칠 예민 보스라 그러죠? 맞아요. 11살뿐이 안 돼. 사춘기가 오기에는 좀 이른 나이고, 어떻게 보면 남자치고 너무 예민한. 무슨 딱 16살 먹은 소녀 같아. 건들기만 해도 난리가 나. 어머. 좀 우스갯소리로 고추에 털 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어른 행세 하거든 남자들은. 근데 반대야. 고추에 털 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아이가 요즘은 예민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더 이제 친구들하고 게임하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 입에서 이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못된 말이 나온대 네. 자꾸. 저 그게 너무 싫은데 막 저는 왜 그러지?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무당들 같으면 뭐 선생님한테 뭐 아들내미 명단을 올려줘라 모르래라 그럴 수가 많이 있는데 많이 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왜냐면 요즘 시대가 또 시대다 보니까 우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아들이랑 조금 차츰차츰 시간을 좀 가지면서 대화로서 조금 해결은 해보세요. 네. 근데 오히려 빌어줘야 될 건 첫째 자손이 아니라 둘째 자손. 둘째 자손은 좀 어디를 가서든 빌어주세요. 이렇게 좀 등을 밝혀놓든 아이의 초를 올려놓든 그러면서 좀 빌어주셔야겠어요. 왜냐 자꾸만 신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니까. 저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이 신의 기운을 좀 갈무리를 잘해서 눌러놓든 좌정을 시켜놓든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모셔서 풀고 가시든 풀고 가든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몇 주 전에 다른 선생님을 뵈러 갔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저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저희 신랑 쪽에 이제 그 조상님들이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잘 안 계시다고 진옥이 곳을 한번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그렇게 들어서 아 그러면 언제 한번 해드려야 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차라리 진옥이 말고 그 네. 선생님을 모하는 건 아니지만 네. 진옥이 말고 이 집은 신명 좌정 굿을 좀 하세요. 누르는가요? 네. 신명 좌정 굿을 하시면 굿거리는 12거리가 있어요. 네. 이 굿거리 안에 조상까지 다 다루어 저는 이제 황해도 굿을 하니까 저희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조상도 다 다루어서 진옥이 아닌 진옥이 천도도 다 해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씨가 바로 나오지. 아, 네. 내가 이씨다. 내가 김씨다.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촬영해보시니까. 네.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받아도 생년월 이름 말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얘기를 하시니까는 신기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조금 조치를 취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금전을 값어치 있게 쓰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저는 내년에는 이동수가 하는 게 맞으시고 네. 건강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러한 비운 조심하시고 남편분에게 이게 문제여서 이것까지 오니까 네. 신의차 그런 게 참 좋거든요. 비염 있는 사람한테.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복용을 하시게끔 만드시는 게 더 낫겠다 하세요. 그리고 아들내미는 빌어도 소용이 없어.
첫째는 그건 어머니가 차츰차츰차츰 대화로서 조금 풀어가게끔. 이제 또 말을 안 듣는 자손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다만 그 아이가 싫어하는 게 명령조를 싫어한대요. 맞아요. 너 이거 해, 뭐 해 이러지 마시고 조금 성인과 대화하듯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왜 남편분한테 그러시잖아, 친구들한테 그러시잖아, 너 해이녀나 이게 아니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조금만 조금만 유들이 있게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아들내미 귀에는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라리 큰아들 빌어주고 뭐 할 돈으로 둘째 빌어주세요. 둘째 그게 나으세요. 참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도 다르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일찍인 천란 자손들이 좀 별나요. 좀 많이 철이 빨리 들었어. 큰 애가.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예민한 게. 미안하죠. 어쨌든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아까 좀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은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1타 2피를 잡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누르면서 같이 뭐, 하고 조상 정리도 하면서 네. 그렇게 가는 게 왜냐하면 명령을 내리는 건 신이니까 네. 신이 올바르게 쓰면 조상들도 다 알아서 되죠. 전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원래 그래. 느끼면 무당했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냥 꿈자리가 요즘에 아 너무 많이 꿈을 꾸네 이런 것들 뭐 마음이 붕 뜨네 이런 것만 느꼈지. 그게 초기 증상이니까. 아. 그리고 괜히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어, 맞아요. 뭐 그러니까 하고. 유튜브를 보고서 이제 신청한 것도 유튜브 보면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충분히 해결 방안은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